5분 뚝딱절하게 김필영입니다. 20세기 초에 비엔나 대학의 형이상학은 모두 헛소리라고 주장하는 급진적인 철학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실증주의인데요. 대표적인 논리실증주의자로 슈릭, 카르납, 에이어 등이 있습니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검증이 가능한 과학적 명제만이 의미가 있고 검증이 불가능한 형이상학적 명제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리실증주의에 매료되었고 논리실증주의 대열에 합류하는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콰인이라는 양반이 나타나서 경험론의 두 도그마라는 논문을 냅니다. 콰인은 이한 편의 논문으로 논리실증주의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후 논리실증주의는 서양 철학사에서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콰인의 논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그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지지하던 논리실증주의가 한방에 날아간 걸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명제를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구분을 합니다. 분석 명제란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를 말하는데요. 예컨대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와 같은 명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명제는 거짓일 수 없죠. 왜냐하면 총각은 정의상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고 따라서 총각은 필연적으로 남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제는 주어를 분석하면 수로가 나오는 명제이기 때문에 분석 명제라고 합니다. 수학적 명제와 논리적 명제가 분석 명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 명제는 우연히 참인 명제를 말합니다. 예컨대 철수는 총각이다와 같은 명제를 말하는 거죠. 철수는 결혼을 할 수도 있었고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철수가 총각인 건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명제를 종합 명제라고 합니다. 과학적 명제가 종합 명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난 앞에서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라는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했죠. 이 명제가 분석 명제인 이유는 총각의 정의가 바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총각의 정의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는 것은 총각과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총각을 불러다가 결혼을 했냐고 물어보면 안 했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총각과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치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 명제가 필연적으로 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깔끔하죠? 그런데 콰인은 여기에 잘못된 고리가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뭔지 보죠? 심장을 가진 동물은 전부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전부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가진 동물과 신장을 가진 동물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심장을 가진 동물은 신장을 가진 동물이다는 명제를 봅시다. 이 명제는 분명히 참이죠. 그런데 이 명제는 필연적으로 참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는 아닙니다. 심장을 가진 동물이 반드시 신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명제는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는 아닙니다. 일치와 필연성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콰인은 이처럼 명제들이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석 명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대부분은 명백한 분석 명제가 아니라는 거죠.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한국어 체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콰인의 주장은 논리실증주의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검증이 가능한 종합 명제, 즉 과학적 명제만을 의미 있는 명제라고 주장을 했는데 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무엇이 과학적 명제인지 무엇이 비과학적 명제인지 알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방법으로 가설 연역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설 연역법이란 먼저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다가 그 가설이 반증이 되면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다시 실험을 하다가 그 가설이 반증이 되면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가설이 반증이 안 되면 그 가설을 과학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만 이렇게 간단하지 사실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석촌호수에 우리는 전부 하얗다는 가설을 세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황금색 오리가 한 마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곧바로 그 가설을 기각하고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세워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석촌호수의 오리는 전부 하얗다는 가설을 그렇게 빨리 기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경우 우리는 내가 본 것이 오리가 아니라 혹시 거위가 아니었는지 아니면 누가 석촌호수에 황금색 물감을 뿌려 놓았는지 의심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의 가설을 검증 또는 반증하기 위해서는 석촌호수에 오리는 전부 하얗다는 핵심 가설뿐만이 아니라 석촌호수에는 오리처럼 생긴 거위가 없다라든지 누군가 석촌호수에 황금색 물감을 뿌리지 않았다와 같은 보조 가설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의 가설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딸린 보조 가설들과 함께 세트로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핵심 가설이 반증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핵심 가설의 반론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듀엠 콰인 논제라고 합니다. 듀엠이라는 양반도 같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듀엠 콰인 논제는 논리실증주의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실증주의자들은 명제 하나하나를 검증함으로써 지식을 쌓아가려고 했는데 듀엠 콰인 논제를 받아들이면 명제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봅시다. 어떤 언어학자가 태평양의 섬마을 원주민 언어를 연구한다고 합시다. 원주민들이랑 손짓발짓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토끼 한 마리가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원주민이 그걸 가리키면서 가바가이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는 자신의 노트에 토끼는 가바가이라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바가이가 토끼를 의미하는 것인지 토끼 고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뛰어가는 토끼를 의미하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토끼가 지나갈 때 언어학자가 가바가이라고 말을 하니까 원주민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바가이가 토끼를 의미하는지, 토끼 고기를 의미하는지, 뛰어가는 토끼를 의미하는지 여전히 모릅니다. 콰인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물론 가바가이를 토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그럴듯하긴 하지만 그것은 편의상의 번역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언어의 미결정성 논제라고 합니다. 언어의 미결정성 논제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의 명제는 그 명제만으로는 의미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의 명제는 언어 체계 속에서, 즉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철수는 참 진국이야라는 표현을 외국인한테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죠. 왜냐면 진국이라는 말은 한국어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보아야 이해가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콰인은 듀엔 콰인 논제와 언어의 미결정성 논제를 통해서 진리가 개별적인 사실이나 명제들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따라서 가설 하나하나, 명제 하나하나를 검증 또는 반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콰인의 작업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둘째, 듀엔 콰인 논제와 언어의 미결정성 논제를 통해서 하나의 명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제들은 다른 명제들과 세트로 그리고 언어 체계의 맥락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콰인은 논리실증주의를 한 방에 보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콰인이 한 작업은 단지 논리실증주의를 보내버린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큰 그림을 바꿔 놓은 겁니다. 콰인 이전에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과학적 명제가 따로 있고, 형이상학적 명제가 따로 있고, 철학적 명제가 따로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 있는 개별적인 명제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검증을 할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가 명백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과학과 철학과 형이상학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리는 그냥 통째로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리 전체에서 개별적인 명제들을 하나하나 떼어 놓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개별적인 명제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적인 그물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콰인의 이러한 입장을 인식론적 전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콰인 이전의 철학자들은 과학의 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합리론자들은 그 토대가 이성이라고 했고 경험론자들은 그 토대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즉 과학의 토대가 철학, 즉 인식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콰인은 과학과 철학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콰인은 철학도 과학처럼 다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과학의 토대가 과학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마치 윗돌을 괴하다가 아랫돌에 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콰인은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뗏목 위에 탄 채로 뗏목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이죠. 자, 정리합시다. 오늘은 콰인이 어떻게 논리실증주의를 끝장내었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콰인 자신도 논리실증주의자였습니다. 콰인은 경험론을 계승했고 모든 학문의 중심이 물리학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며 유물론도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방식으로 논리실증주의를 발전시키려다 보니 내부총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논리실증주의자들을 전부 죽여버린 겁니다.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콰인의 조카인 로버트 콰인의 기타 연주를 들어보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